한 5년 전이라 그래요, 선생님. 네. 이상하게도 5년 전부터 해서 선생님의 네. 인생 자체가 문서에 팥살도 들어와요. 있던 것도 잃어야 돼요. 흔히 말해서 내가 잘 나가다가도 꼬꾸라져야 되는 형국이고, 자꾸만 선생님이 특히나 3년 전선부터 해서 금전이 안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들어오니 못하게끔 정말 두 배, 세 배로 더 질질질질 세 나가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정확합니다. 지금 좀 안 그러세요? 정확합니다.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이게 조상인데 무슨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한 조상이 앞을 쓴, 근데 또 남인데. 그렇습니까? 네. 웃기네. 그렇게 따라들면서 자꾸만 선생님의 앞길이 막히고, 자꾸만 선생님이 뭔가 하려고 아둥바둥 하기는 하지만 이게 수면 위로 탁하니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올해 들어와서도 선생님이 5월달, 6월달 뭔가 모르게 내가 기승전으로 살 만큼 딱하니 보이는 듯 했으나 이상하게도 싹하니 다 수고로 든 꼴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서 좀 굿 좀 해요. 네? 굿이요? 굿 좀 해요. 돈 아깝다 하지 말고 어차피 나갈 돈이에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세요. 좀 하세요. 제발 선생님, 수가 사나워요. 이 수를 좀 다듬고 선생님한테 운이 좀 따르게 제발 굿 좀 하세요. 나 이 말밖에 안 나와. 진짜로.